만나가지고 오랜만이에요. 일단은 제가 데뷔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영화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직도 영화 시상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이렇게 여성 영화인 축제에서 이렇게 여자 연기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지금 처음 하시는? 네.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. 여성 영화인 축제 심사위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티즌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여기에 오늘 이정현 감독님께서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요즘에 좀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거든요. 감독님께 제일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, 좋은 감독님, 또 좋은 캐릭터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두 분들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항상 좀 길게 얘기해도 되죠? 언제 또 받을지 몰라요. 항상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제 뭐 거의 가족 같은 눈물 날라고 계세요. 이렇게 움직이는데요.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청년 때는 안 날 겁니다. 이상이 눈물 나는 상입니다.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판정희 언니 그리고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영화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나왔더라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